대권 주자들 간 공세는 아주 적나라해졌습니다. 특히 국민의당 안철수 전 대표가 광주를 방문했는데 이 자리에서 이 더불어민주당 문재인 전 대표에게 짐승만도 못하다 이런 말을 했습니다. 무슨 일이 있었던 건지 김보근 기자가 보도합니다. 국민의당 안철수 전 대표가 지난 대선 당시 문재인 후보를 돕지 않았다는 주장은 인간의 도리가 아니라며 문재인 전 대표를 강하게 비판했습니다. 동물도 고마움을 압니다. 그런 말 하는 건 짐승만도 못한 겁니다. 아, 셉니다. 답변이. 갈수록 세집니다. 민주당 대선 경선은 참여정부로의 회기라고 깎아내렸습니다. 참여정부 과에 대한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가 없었던 핵심 세력들 간의 그런 그 적통 경쟁, 과거로 회기로 되지 않을까 하는 우려를 가지고 있다는. 오는 17일에 국민의당 입당을 예고한 손학규 의장도 대북 송금 특검을 걸어 문 전 대표를 비판했습니다. 대북 송금 특검 등 과거의 잘못을 사죄하지도 않고 남에게 책임을 덮어씌우는 저들의 교만함에 질리기도 했지만 문재인 전 대표는 무시 전략으로 대응했습니다. 예, 뭐 그냥 넘어가죠. 뭐 예. 또 오늘 대선 예비 후보 등록을 마친 문재인 전 대표는 모레 올 들어 네 번째로 호남을 방문합니다. 야권 표심의 결정적인 호남은 문재인 전 대표가 1위를 차지하고 있지만 안철수 전 대표가 2위에 안희정 지사가 3위로 급등하는 등 전국 평균과는 다른 민심을 보이고 있습니다. 호남 민심이 바뀌면 문재인 전 대표의 대세론도 무너질 수 있어 야권 후보들이 호남에서 사활을 걸었습니다. TV조선 김보건입니다. 2002년...